지금 저는 우리 은주 코치님의 미스트롯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안에는 레슬링복을 입었고요. 네, 기술 잘 받아주고 그러고 딱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잘했으면 좋겠다 진짜. 입니다. 은주가 좀 고생 많이 했어요. 한 3일 동안 지금 계속 이 촬영하는데 여러분들 응원해 주십시오. 오와우. 지금 귀까지 혼자 세팅해가지고 레슬링복 딱 입고 대기하고 있습니다. 아, 그 업어치기 하고 안목하고 그다음에 안아띄우기 하고 마지막에 저를 들을 건데 잘 해야 될 텐데 지금 오랜만에 이런 긴장감 있네요. 네. 네, 촬영이 끝났습니다. 제 결과는 네, 아, 네, 그렇게 됐습니다. 근데 저는 지금도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네, 레슬링 체육관이 어디냐고 네, 레슬링 관심 너무 많은데 배울 데가 없어서 좀 레슬링을 알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레슬링 화이팅! 휴! 자, 그래서 저희 체육관에 오시면 친절한 은주 코치님이 아까 날리신 거 보셨죠?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 은주 코치님이 알려주실 거고요. 저희 체육관에 있는 게 첫 번째 은주 코치님, 두 번째, 자, 저희 그 체육관에 그 항상 그 프로틴을 비치해 놓죠. 그래서 운동 끝나고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해놨었는데요. 자, 오늘은 자, 요거 짜잔! 자, 밀크시슬과 오메가3까지 아이오브에서 구매했고요. 요거까지 저희 체육관에다가 비치해 두겠습니다. 운동 끝나고 건강 항상 챙기시라고 저희 체육관의 그 모토, 데드포인트 체육관의 모토는 약간 건강이잖아요. 건강하게 레슬링하고 건강하게 운동하자. 자, 그래서 요거까지 비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요런 보조 제품 드시고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운동 끝나고 프로틴 먹고 요거 먹고 오메가3 밀크시슬 아이오브에서 구매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